수빈이 아빠가 그러는데. 전국에서 제가 7등입니다. 전날. 네, 전날. 전날. 하루 밤을 쓰셨어요. 거기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날 배운 거를. 안녕하세요. 좋은나무 소품학교 교육을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12월 27일 현재까지 정말 행복하게 좋은나무 소품학교에서 잘 크고 성장했던 귀한 세 자녀를 드리고 이제 현우 엄마 아빠가 현우 아버님의 일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회상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 갖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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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식구가 그림 같아요. 보기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다섯 식구가 한 명 한 명이 다 독특한 보물들 같은데 저는 제 기억 속에는 현우 아버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만남이 저와 아버님하고의 네. 만남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버님? 네, 맞습니다. 아,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이제 현우가 유치원, 한국에 돌아와서 유치원 막 입학하려는 그 시기였고요. 2008년? 네, 네. 네. 그때 이제 참 그 미랄 유치원이었죠. 네, 잠실 미랄 유치원. 네, 잠실 미랄 유치원을 개관하기 위해서 이제 원생들을 모집할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지원을 하려고 현우 네. 어플라이를 하려고 제가 모집하는 전날 네, 전날. 네, 전날. 하루 밤을 쓰셨어요. 네, 차 안에서, 네, 세상에. 워낙 이제 그 수원 쪽에서 그러지 않으면 입학 못한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네. 예상을 해서 이제 전날 가서. 네.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 입학을 처음 하면서. 하셨죠.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렇죠. 아유, 정말. 네. 지금 생각하니까 꿈같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 현우 그때 이 장남 정현우 군을 그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시고 하루 전날 예, 줄을 쓰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성애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아빠가 살린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정한 겁니다. 아내 드세요. 아내가 위대하시네요. 사실은 굉장히 멀지 않았습니까? 용인 수지 신봉동. 네, 그때 이제 삼성동으로 이사 왔을 때인데 거기서 네. 이제 수지 신봉동에 다니게 돼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참, 네. 참 엄마 아빠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런 네. 정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정말 훌륭하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자녀들을 정말 키우게 되셨어요. 현우가 장남이죠? 현우 소개해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이고요. 정현우라고 합니다. 와. 와. 그 다음에 또 소개해줄까? 안녕하세요. 지금 6학년. 직스. 좋은나무 기독학교. 좋은나무 기독학교 6학년 정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주환이.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직스 좋은나무 기독학교 10살인 정유안이라고 합니다. 유안이. 와. 엄마 아빠는 이제 부럽네요. 저 똑같이 셋을 낳는데 전다가 아들만 셋이고 우리 이렇게 골고루 성공하셨어요. 성공하는 집안은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장남이 현우니까 현우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현우는 그러니까 다섯 살부터. 그렇죠. 다섯 살부터. 여기 지금 6학년까지, 그러니까 한 9년을 성품학교에서 좋은나무 소품학교에서 성품교육을 받았네? 제 인생의 반 넘게. 인생의 반 넘게? 인생의 반을 넘게 일상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생각하는 거, 아, 내가 좋은나무 성품학교에 와서 나 이렇게 바뀌었다? 나 이게 좋았다? 뭐 등등 아무거나 좋은 것 같아, 나. 저는 그냥 선생님들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도 느낌이 왔어? 네, 제가 그때 어렸지만 지금 한 3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진짜 선생님들이 진짜 좋았어요. 사랑을 먹고 살았네. 그렇죠.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뭐 지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그냥 인품도 뛰어나시고 성품도 다 너무 시당 다 고루고루 잘 갖춰져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건 진짜 대박. 최고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영상, 이 TV에서, 한국TV에서 볼 텐데, 선생님들 힘내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신 거, 이렇게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 알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 힘나죠? 그럼 우리 조한이,
나도 지금 6학년까지 너도 긴 시간이야 진짜. 너도 5살 때부터잖아. 네. 9년을 교육받았어. 아, 근데 뭐 이름 말할 수 없겠지만 뭐가 제일 좋았을까? 저는 비전 트립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선배나 후배들이랑도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랑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올해 그 비전 트립의 주제가 행동하는 믿음이었는데 아 요새 프로젝트 네 그래가지고 요새 비전 트립을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더 나타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실천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와, 그 굉장히 그 요새 프로젝트 통해서 그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벌써 6학년인데 다 굉장하죠 아버님? 예. 아버님은 이런 생각 언제 몇 살 때 했어요? 요즘도 잘 못 하고 있어요. 교육이 달라요. 네. 와, 진짜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큰 감동이에요. 저도 이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늘 그랬듯이 예, 감동이 됩니다. 나는 현우 팬이거든요. 현우가 졸업할 때 대통령 되라 그랬는데 어때 대통령 될 마음이 지금도 있나? 아니요. 지금은 사실 대통령. 네.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 더 큰 일은 아니고 그냥 더 중요한 일? 일단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이제 철학. 철학. 법철학? 법철학? 뭐 기독교 사회윤리학. 기독교 사회윤리학.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중요하지 그쵸? 네 방학 때 책을 한번 읽었는데 무슨 책이에요? 나의 멘토 소크라테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연한 기회에서 읽었는데 그걸 읽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공부도 있구나 싶어서 이걸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야 멋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방학 때 책 한 권 읽은 그 계기가 돼서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의 증폭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고하는 훈련이 된 거지 잘 된 거지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존남 석부학교의 교육이 결국은 그 성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지 제가 그 토론대회, 전국 토론대회를 나왔었는데 이제 개인전에 저는 출전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 대표팀이 있고 저는 또 개인전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이게 막 되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대회 되게 큰 대회예요 그래서 우승하면 장관상을 받는데요 오, 그래. 교육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제가 근데 아직 제가 그때가 중2 때 나왔으니까 아직 저보다 막 쟁쟁하시는 중3 형 누나들도 있고 그래서 우승은 못했지만 제가 동상을 타서 동상 탔어? 네 그래서 전국에서 제가 7등입니다 네 야 또 막 7등이야 그러니까 저기 그 좋은나무 기독학교에서 그 르아우 독서토론 계속 하잖아 그렇죠. 도움을 많이 됐니? 아 근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사용한 그 토론하는 수업 있잖아요 르아우 독서토론 네 그렇죠 그 수업 때 배우는 교재랑 그 굉장히 유사해요. 그 그래. 거기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배우는 거를. 그러니까 르아우가 그런 탈무드 그리고 미소모아 그리고 이런 성경 속에서 이렇게 그 스토리를 발췌했기 때문에 훨씬 더 토론 주제가 왜냐면 유대인들도 탈무드 갖고 예, 토론하니까. 야 그렇구나. 그 조하나 네. 학교를 이제 떠나는데 그 제일 아쉬운 거 우리. 그 제일 그 산 속에 있는 이 학교 속에서 그 제일 그 생각나는 이 학교 그 뭐가 제일 재밌었을까? 넥스트 캠프? 여름 캠프 뭐 겨울 캠프 이 숲 속에서 했던 것도 기억나니? 아 네. 그 어떤 것들이 숲에서 했는지. 넥스트 캠프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게 저희처럼 많이 공부하고 자연에서 되게 누리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 유한이는? 저는 학교에서 숲 체험을 하면서 되게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뭔가 놀러가기도 좋고 숲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 알아가는 것도 되게 좋았고 또 산이니까 많은 식물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 생태과학자가 되는 거 아니니? 그쪽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너희들하고 얘기하니까 이 세 자녀가 진짜 보석같이 컸네요. 이 험난한 시대 속에
부모로서 예, 미란 유치원과 직스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서 배운 그 좋은 성품, 우리가 12가지 성품을 배우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때 도움이 정말 되더라라는 그런 그 도움이 된 적이 이렇게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부모에게 좀. 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위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게 아까 말하기도 했지만 좀 그 여기서 직스에서 배운 그런 교육들이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이미 선한 것들이 심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되게 큰 그 위안이고 되게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 사실은 이 성품 교육이 지금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아, 아이들 안에 이미 그 가치관 싸움, 정체성에 대한 싸움이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위기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정체성 확립이 안 될 때 혼란이 오고 기계와 함께 사는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소외감과 이 정체성 혼란이 아이들의 이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 새 아이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정립이 탁 돼 있어서 뭐 나름대로 자기 경계선 딱 갖고 가치관 딱 갖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딱 갖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동안 제가 그 15년 동안 말해왔던 좋은 성품이 좋은 가치관입니다. 좋은 성품이 좋은 정체성입니다. 좋은 성품이 성공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말 귀한 새 자녀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성품이란 무엇입니다. 나에게 성품이란 음식이다. 하느님을 담은 그릇이다. 성품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세상에 잘 뿌리박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성품 교육이란 보물이다. 네, 저에게 있어서 성품이란 예수님 닮기이다. 멋지네요. 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성품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성품을 사랑.